안녕하세요. 파이팅 공공 TV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 기사 필기, 스피드 암기 노트, 기계 기기 및 설비 안전 관리 파트 쭉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집중하시고 바로 시작. 자,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양중기. 양중기의 종류에는 호이스트를 포함한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이삿짐 운반용은 0.1톤 이상 되어야 양중기에 해당하고요. 곤돌라 승강기,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있다. 법에서 정한 양중기의 종류는 하고 물었을 때는 여기에 나온 것만 해당됩니다. 도르래라고 나오면 틀린다. 호이스트를 포함한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양중기인데 리프트 중에 이삿짐 운반용은 0.1톤 이상이 양중기입니다. 적재하중이 0.05톤이다. 자, 요렇게 나오고 이삿짐 운반용인 화물용 엘리베이터다. 요런 보기는 0.1톤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됩니다. 양중기 아니다. 자, 이러한 양중기를 사용해서 작업하는 운전자나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해당 기계에 전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 등은 부착해야 됩니다. 전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 양중기 사용할 때 운전자나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해야 되지만 최대 인양 높이는 아니다. 전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입니다. 최대 인양 높이 X. 자, 목재 가공용 방호장치. 각 기계마다 방호장치를 연결시켜서 암기해야 되는데요. 다음 중 목재 가공용 기계에 사용되는 방호장치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둥근 톱 기계는 반발 예방장치, 톱날 접촉 예방장치 필요하고요. 뒤톱 기계는 날 접촉 예방장치 및 덮개, 못대기 기계는 날 접촉 예방장치, 동력식 수동대패 기계 역시 날 접촉 예방장치 필요합니다. 자, 뒤톱 기계, 못대기 기계, 동력식 수동대패 기계 모두 날 접촉 예방장치 필요하다. 뒤톱 기계는 덮개까지 필요하고요. 둥근 톱 기계의 방호장치는 반발 예방장치와 톱날 접촉 예방장치 설치해야 됩니다. 자, 목재 가공용 둥근 톱 작업에서 분할 날과 톱날 원주면과의 간격은 최대 12mm 이내가 되도록 조정하고요. 분할 날 두께 T2는 둥근 톱 두께의 1.1배 이상이어야 된다. 자, 톱 두께를 T, 분할 날 두께를 T2, 진폭을 B라고 했을 때 분할 날 두께는 톱 두께의 1.1배 이상이어야 된다. 만약에 분할 날 두께가 4mm라고 했을 때 톱날 두께 T는 약 90%인 3.6mm가 되고요. 분리해서 써보면 T는 3.6mm보다 같거나 작고 진폭 B는 두께 4mm보다 크다. 자, 암기해야 될 거 두 개죠. 분할 날과 톱날 원주면과의 간격은 최대 12mm 이내가 되도록 조정하고 분할 날 두께는 둥근 톱 두께의 1.1배, 분할 날 두께 4.0이면 톱날 두께는 3.6, 진폭은 4mm보다 크다. 요거 찾으셔야 됩니다. 자, 비파괴 검사. 탐상 검사 중에서 결함이 존재하면 코일에 유기되는 전압이나 전류가 변하는 것을 이용해서 금속 등의 도체에 교류 전류가 통하는 코일을 접근시켜서 검사하는 방법은 와류 탐상 검사입니다. 다음 중 금속의 도체에 교류를 통한 코일을 접근시켰을 때 결함이 존재하면 코일에 유기되는 전압이나 전류가 변하는 것을 이용하는 검사 방법은 와류 탐상 검사 찾습니다. 자, 탐상 검사에는 자분 탐상 검사, 초음파 탐상 검사, 침투 탐상 검사도 있는데요. 모두 탐상 검사, 비파괴 검사에 속하는 검사들입니다. 다음 중 비파괴 검사 방법으로 틀린 것은 했을 때 이런 자분 탐상, 초음파 탐상, 침투 탐상 또는 음향 탐상 이런 것들은 모두 비파괴 검사 방법이지만 인장시험 또는 피로시험, 샤르피 충격시험 이런 것들은 모두 비파괴 검사, 탐상 검사에 속하지 않는다. 모두 기출에서 오답으로 나왔던 것들입니다. 자, 음향 탐상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변형했을 때 외부 응력이나 내부 변형 과정에서 방출되는 낮은 음력파, 스트레스 웨이브를 감지해서 측정하는 비파괴 시험이고요. 침투 탐상 검사 같은 경우에는 비자성 금속 재료의 표면 균열 검사에 이용합니다. 물체 표면에 침투력이 강한 적색 또는 형광색의 침투액을 표면 개구 결함에 침투시켜서 직접 또는 자외선 등으로 관찰해서 결함 장소와 크기를 판별하는 비파괴 시험입니다. 침투 탐상 검사, 초음파는 초음파 이용하고 자분 탐상 검사는 결함 부위 자극에 자분이 부착되는 것을 이용한다. 자, 이런 것들이 모두 비파괴 검사, 탐상 검사의 종류라는 거 기억하십니다. 표면의 누설 자속을 검출하는 것을 아까 봤던 자분 탐상 시험이라고 합니다. 자성체 표면 균열을 검출할 때 사용하는 검사로 표면 또는 표면에서 수 밀리미터 이내의 표층에 결함이 있을 경우 누설 자속을 이용해서 육안으로 결함을 검출할 수 있습니다. 자분 탐상 시험. 자, 자분 탐상 검사에서 사용하는 자화 방법. 자화라는 것은 시험체에 자속을 발생시키는 방법을 말하죠. 자기장, 자장이 형성된다. 그런 자화 방법에는 축통 전법, 직각통전법, 프로드법, 전류관통법, 코일법, 극단법, 자속관통법 있습니다. 자, 전부 전류가 통한다. 통전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전류관통, 자속관통. 따라서 통통통통 프로드코극, 통통통통 프로드코극 자화 방법입니다. 여기에 임피던스법이라고 나오면 X다. 임피던스는 성질이 다르죠. 저항 성분으로 보면 됩니다. 전부 다 자화 방법은 대부분 전류를 통하게 한다는 뜻이 들어있는데 임피던스법이다. 이건 전기적인 방해물이라는 뜻으로 저항 성분을 가지는 걸 말하니까 이게 아니겠네. 이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답을 찾으셔야 돼요. 비파괴 검사 중 자분 탐상 시험, 강자성체를 자화시켜 누설 자속을 검출하는 걸 말한다. 자화 방법에는 통통통통 프로드거그, 프로드법, 코일법, 극단법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파괴 검사, 탐상 검사 중에 기계 설비에서 재료의 내부 균열 결함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검사 방법이며 용접부에서 발생한 미세 균열과 용입 부족, 융합 불량의 검출에 가장 적합한 검사 방법은 바로 초음파 탐상 검사입니다. 키워드는 뭐다? 재료 내부의 균열 결함 확인, 용접부 미세 균열, 용입 부족, 융합 불량 등 용접부 결함 검출에 가장 적합한 검사 방법이다. 초음파 탐상 검사 찾으세요. 자, 이러한 초음파 탐상법에는 반사법, 투과법, 공진법 있습니다.
반투공, 초음파 반투공, 초음파 탐상 검사 방법이에요. 기계 설비, 내부 균열 결합, 용접부, 균열 용입 부적, 융합 불량 검출, 초음파 탐상 검사다. 자, 이번에는 연상용 숫돌의 3요소라고 하면 입결기, 입자 결합체 기공, 입결기가 연상용 숫돌 3요소입니다. 숫돌 입결기. 자, 연삭기라는 것은 갈아서 연마해서 절단함으로써 공작물에서 재료를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로서 고속으로 회전하는 연삭휠을 사용하죠. 이 휠에 부착된 연상용 숫돌의 3요소는 연삭 잘못하면 입 돌아간다 입결기, 입자 결합체 기공입니다. 입자는 공작물을 깎아내는 경도가 높은 광물질 결정체고요. 결합체는 입자를 고정하는 역할을 하고 기공은 절삭 칩이 빠져나가는 길로 연상 열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공. 다음 중 연삭 숫돌의 3요소가 아닌 것은 하면 입 돌아간다 입결기, 입자 결합체 기공 빼고 저항 같은 거 나오면 X 하셔야 된다. 자, 연삭 숫돌은 여러 가지 이유로 파손, 파괴가 되는데요. 그 원인들을 자주 물어봅니다. 다음 중 연삭 숫돌의 파괴 원인으로 거리가 먼 것은 이런 문제. 연삭 숫돌이 파괴되는 원인에는 숫돌의 회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 숫돌 자체에 균열 및 파손이 있다, 숫돌에 과대한 충격을 준경, 숫돌 작업 시 숫돌의 측면을 사용했을 때 연삭 숫돌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플랜지의 직경이 현저히 작거나 지름이 균일하지 않을 경우에도 연삭 숫돌이 파괴될 수 있어요. 따라서 현저히 작거나 지름이 균열하지 않을 경우니까 플랜지 직경이 숫돌 직경의 3분의 1 이상이다, 뭐 이런 보기는 X 하셔야 되겠죠. 연삭 숫돌에 사용되는 평형 플랜지는 숫돌 고정 장치를 말해요. 플랜지의 직경은 숫돌 직경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되고, 플랜지 직경이 현저히 작거나 지름이 균열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삭 숫돌이 파괴될 수 있다. 평형 플랜지 지름은 숫돌 지름의 3분의 1 이상이다. 따라서 연삭기에서 숫돌의 바깥 지름이 150mm일 경우 평형 플랜지 지름은 몇 mm 이상이어야 되는가, 이런 문제에서는 3분의 1 이상이어야 되니까 50mm 이상이어야 된다, 요거 찾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숫돌 지름이 60cm일 경우 평형 플랜지 지름은 최소 20cm 이상이어야 되고, 숫돌의 바깥 지름이 180mm일 경우 역시 플랜지 지름은 3분의 1인 60mm 이상이어야 된다. 자, 이렇게 숫자만 바뀌어서 계속 나오고 있는 문제입니다. 평형 플랜지 지름은 숫돌 지름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된다. 플랜지 직경이 현저히 작거나 지름이 균열하지 않을 경우 숫돌 파괴 원인 됩니다. 회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균열 및 파손이 있다, 과대한 충격을 주었거나 측면을 사용했을 경우 연삭 숫돌의 파괴 원인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림과 같이 생긴 탁상용 연삭기의 배임 및 끼임 재해 예방을 위해서 단정한 작업복 및 가죽 장갑을 착용하고요. 가공물이 끼었을 때는 전원 차단 후에 제거한다. 자, 연삭 숫돌에서 작업대의 간격은 1에서 3mm가 적합하고요. 연삭 숫돌에서 덮개까지의 간격은 3에서 10mm가 적당하다. 연삭 숫돌에서 작업대까지의 간격 1에서 3mm, 연삭 숫돌 덮개에서 숫돌까지의 간격은 3에서 10mm가 적합합니다. 탁상용 연삭기의 덮개에는 작업 받침대와 연삭 숫돌과의 간격을 몇 mm 이하로 조정할 수 있어야 되는가, 이런 문제는 작업 받침대에서 연삭 숫돌까지의 간격이니까 1에서 3mm 사이에서 답을 찾으셔야 되겠죠. 4mm, 5mm, 10mm 나오면 X 하셔야 된다. 작업대가 작업 받침대라고도 나옵니다. 주의하시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연삭기 작업 시에 작업자는 작업 시작 전에 1분 정도 시험 운전을 실시해서 해당 기계의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덮개 재료의 인장 강도는 274.5MPa 이상이어야 되고, 274.5MPa이에요. 뭐가? 덮개 재료의 인장 강도. 연삭 숫돌 교체 시에는 3분 이상, 작업 시작 전 1분 이상 시운전 후 작업을 해야 됩니다. 숫돌 교체 시에는 3분 이상 시운전 해야 된다. 2분 나오면 X 하셔야 돼요. 2분 아니고 시운전은 3분이고 작업 시작 전은 1분 시운전이다. 자, 탁상용 연삭기는 상부를 사용하냐 수평면 이하를 사용하냐 그 외 부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안전덮개의 노출 부위 각도가 각각 다릅니다. 자, 상부를 사용할 때 60도 이내, 수평면 이하를 사용할 경우에는 125도까지 사용하고 그 외에는 80도 이내로 사용합니다. 상부를 사용 시에는 60도 이내, 수평면 이하 사용 시 125도까지, 그 외 80도다. 자, 탁상용 연삭기에는 절단기, 평면형 연삭기가 있고 휴대용 원통형 연삭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덮개의 개구부 각도가 사용 범위를 각각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절단기 평면형 연삭기, 평면형이다 하면 덮개 개구부 각도 150도 이내고요. 이렇게 덮개가 있다, 숫돌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부분, 여기서 여기까지의 각도가 150도 이내라는 얘기고, 휴대용 원통형 연삭기일 경우에는 이렇게 수평으로 180도 이내가 규정입니다. 다음 중 휴대용 연삭기 덮개 개방부 각도는 몇 도 이내야 되는가 했을 때는 180도 찾는다. 휴대용 원통형 180도, 평면형은 150도 이내입니다. 그리고 상부 사용할 때는 60도 이내다. 요 세 가지는 꼭 암기하신다. 탁상용 연삭기 각도, 상부 사용 60도 이내, 평면형 연삭기 150도 이내, 휴대용이면 180도 이내. 자, 그 다음에 형삭기, 슬로터 쉐이퍼라고 하는 형삭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형삭기는 공작물의 홈을 깎거나 평각 가공에 사용하는 공작 기계입니다. 주요 구조부로는 커터를 장치한 램이 있고요, 공작물을 장치한 공작물 테이블, 요게 램의 경우는 전후로 이동하고, 공작물을 장치한 테이블은 상하 좌우로 이동하면서 공작물의 홈을 깎거나 평각 가공을 한다. 자, 이러한 형삭기의 위험 요인으로는 가공 칩이 날아가거나 비산하거나 램 말단부의 충돌, 바이트의 이탈 등이 형삭기의 주요 위험 요인입니다. 따라서 형삭기의 방호 장치로는 방체, 울타리와 칩바지, 칸막이 등이 필요하다. 급속 귀환 장치 이런 거 아니에요. 형삭기의 방호 장치는 울타리, 칩바지, 칸막이. 울타리로 막고 칩 받아내고 칸막이 쳐서 맞자, 형삭기의 방호장치입니다. 형삭기의 주요 구조부, 공구대, 공작물 테이블, 램. 위험요인은 가공칩 비산, 램 말단부 충돌, 바이트 이탈 등이 있고, 방호장치로는 울칙칸, 울타리 칩바지, 칸막이 있다. 자, 롤러기는 이렇게 두 개 이상의 롤러가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요 중간에 공작물이 있을 경우에 요 가공재료를 롤러 사이로 통과시켜서 롤러의 압력에 의해서 변형시키거나 연화시키는 기계죠. 딱 봐도 여기에 뭐가
손이 들어가거나 신체 일부가 끼게 되면은 엄청나게 다치겠구나 그런 느낌이 드는 기계입니다. 자, 이러한 롤러기에 설치해야 되는 방호장치에는 바로 급정지 장치가 필요한데요. 롤러기에는 급정지 장치 필요하다. 일단 알아두시고. 자, 이런 롤러기 급정지 장치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손 조작식, 복부 조작식, 무릎 조작식이 있다. 롤러기 급정지 장치는 장치의 설치 위치에 따라서 손 조작식은 밑면에서 1.8m 이내, 복부 조작식은 밑면에서 0.8에서 1.1m 이내, 무릎 조작식은 밑면에서 무릎 높이니까 0.6m 이내에 설치하는 그런 롤러기 급정지 장치가 되겠습니다. 롤러기 급정지 장치는 설치 위치에 따라 1.8, 0.8에서 1.1, 그리고 0.6 손, 복부, 무릎 조작식이 있다. 자, 롤러기 급정지 장치는 급정지 장치를 눌렀을 때 바로 멈추느냐 아니면 이 원통형 롤러가 조금은 더 돌아가고 멈추느냐에 따라서 사고 발생 여부가 결정나겠죠. 따라서 안전을 위해서는 롤러기 급정지 장치를 작동시켰을 때 정지거리가 중요합니다. 정지거리를 규정하고 있다. 앞면 롤러의 표면 속도가 분당 30m 미만일 경우 급정지거리는 앞면 롤러 원주의 3분의 1 이내여야 되고요. 표면 속도가 분당 30m 이상이다 그랬을 때는 2.5분의 1, 앞면 롤러 원주의 2.5분의 1 이내에서 멈춰야 된다. 속도가 빠르니까 조금은 더 돌아갈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다. 30 미만이면 원주의 3분의 1. 그 다음에 조작부에 로프를 사용한 경우, 와이어 로프의 경우에는 직경이 4mm 이상, 합성 섬유일 경우에는 직경이 6mm 이상, 절단 하중이 2.49kN 이상이어야 된다. 롤러기 급정지 장치 조작부에 사용하는 로프의 성능 기준, 와이어 로프일 경우 직경 4mm, 합성 섬유일 경우 직경 6mm 이상입니다. 그리고 절단 하중 2.49kN 이상이다. 자, 롤러기 급정지 장치 정지거리 표면 속도 30 기준으로 30 미만이다. 원주의 3분의 1, 원주의 3분의 1 이상 돌아가면 안 되고, 표면 속도 30 이상일 때는 원주의 2.5분의 1 이상 돌아가면 안 된다. 2.5분의 1 이내에서 급정지해야 됩니다. 따라서 숫자만 정확히 암기합니다. 표면 속도 30 미만일 때 급정지거리 3분의 1, 30 이상이면 2.5분의 1이다. 롤러기 급정지 장치 조작부에 사용하는 로프, 와이어 로프일 때 직경은 4mm 이상, 합성 섬유면 직경 6mm 이상, 절단 하중 2.49kN 이상입니다. 국제노동기구 ILO에서는 롤러기 사용 시 개구부의 안전 간격을 정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험에서는 롤러기의 개구부의 안전 간격 ILO 규정에 따라서 얼마냐? 이걸 물어봅니다. 과드 최대 개구 간격은 기본적으로 6을 더하는데 0.15 곱하기 안전 가드와 위험점 간의 거리 X를 곱해줍니다. 0.15 곱하기 위험점 간 거리 X에다가 6 더해준 거다. 따라서 우리 문제에서는 롤러기의 가드와 위험점 간의 거리가 100mm일 경우 ILO 규정에 따른 가드 개구부의 안전 간격은, 이렇게 물었을 때는 가드와 위험점 간 거리가 100mm니까 X에다 100 집어넣으면 되겠죠. 100 곱하기 0.15는 15니까 6 더하기 15 해서 21이 개구부 안전 간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위험점이 전동 체인인 경우에는 0.15가 아니라 0.1을 곱합니다. 0.1 곱한 다음에 6 더해준다. 롤러기 개구부 안전간격 기본적으로 0.15 곱한 다음에 6 더해준다. 요거 기억하십니다. 자, 컨베이어나 이송용 롤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전이나 전압 강화 등에 따라서 화물 또는 운반구가 이탈하거나 역주행을 방지하는 장치를 갖춰야 하는데요. 이를 역전 방지 장치라고 합니다. 역전 방지 장치에는 기계식과 전기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기계식에는 절라 롤밴, 절라 롤밴이 있습니다. 전자식, 라체식, 롤러식, 밴드식 있다. 절라 롤밴 기계식이고요. 전자식에는 전기 브레이크, 슬러스트 브레이크가 컨베이어 역전 방지 장치 전기식 형식이다. 자, 우리 시험에서는 기계식이 4개니까 요거 자주 물어봅니다. 절라 롤백, 슬러스트식, 전기 브레이크, 요런 건 전기식이다. 역전 방지 장치 말고 그냥 컨베이어 방호 장치라고 하면 이탈 방지 장치, 비상 정지 장치, 덮개, 울 등이 되겠죠. 역전 방지 장치는 절라 롤백, 기계식과 전기 브레이크, 슬러스트 브레이크의 전기식이 있다. 자, 체인을 이용해서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레버 풀러와 체인 블러,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체인에다가 무거운 걸 걸어서 체인을 그대로 당기거나 아니면 레버가 있어서 레버를 상하로 움직이면 무거운 물체를 양중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레버 플러 또는 체인 블록을 사용하는 경우에 훅 입구 간격이 제조사가 제공하는 제품 사양서 기준으로 몇 퍼센트 벌어진 것은 폐기해야 될까요? 바로 10%입니다. 훅 입구 간격이 제품 사양서 기준 10% 이상 벌어진 것은 반드시 폐기해야 된다. 레버 플러, 체인 블록, 훅 입구가 제품 사양서 기준 10% 이상 벌어지면 걸어놨던 줄이나 체인이 바깥으로 벗겨질 수 있겠죠. 10% 이상 벌어지면 폐기해야 된다. 10%예요. 자, 나중에 5강에서 다시 볼 텐데요. 파열판 안전 인증 표시 외 추가사. 자, 파열판은 어떤 설정 압력에 도달하면 판이 파열하면서 유체가 분출되도록 해서 파열되고 나서 다시 닫히지 않는 압력 방출 안전장치를 파열판이라고 하죠. 이 파열판의 안전인증 표시 외 나타나야 되는 상황은 호칭지, 용도, 요구 성능, 설정 파열 압력, 설정 온도, 그리고 중요한 것이 분출 용량 또는 공칭 분출 개수 반드시 표시해야 되고요. 파열판 재질과 유체 흐름 방향 지시, 이런 것들도 파열판 안전인증 표시 외에 추가적으로 표시해야 된다. 하지만 분출차는 아닙니다. 이게 오답으로 출제된 적이 있다. 자,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에 우리가 파열판을 설치하는데, 이때 안전인증 외 추가로 나타내야 되는 상황은 호칭지름, 용도, 요구 성능, 설정 파열 압력 및 설정 온도, 분출 용량 또는 공칭 분출 개수, 파열판 재질 및 유체 흐름 방향 지시다. 분출차 아닙니다. 자, 아세틸렌 용접을 할 때 아세틸렌 용접 장치의 취각마다 반드시 안전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스 용기가 발생기와 분리되어 있을 때 아세틸렌 용접 장치에 대해서 발생기와 가스 용기 사이에도 반드시 안전기를 설치해야 된다. 아세틸렌 용접 장치 취각마다 안전기, 발생기와 가스 용기 사이에도 안전기 설치한다. 기억하십니다.
자, 안전기는 아세틸렌 용접 시에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죠. 역류 방지 안전기. 자, 아세틸렌 용접 장치 안전기에 대한 또 다른 문제는 아세틸렌 용접 장치에서 역화의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을 때 토치 성능이 부실하다거나 압력 조정기가 고장났다, 토치 팁에 이물질이 묻었다. 모두 아세틸렌 용접 장치에서 역류 및 역화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아세틸렌의 공급이 과다했다, 요건 아니에요. 아세틸렌 용접 장치에서 역화 원인으로 거리가 먼 것은 아세틸렌 공급 과다다. 아세틸렌 용접 장치에서 역화 원인과 아세틸렌이 과다하게 공급되는 것과는 상관없다. 자, 그 밖에 안전기를 사용해서 아세틸렌 용접 시 역류와 역화를 방지하는데 이런 역류 역화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기의 설치 장소에 대해서도 물어봅니다. 가스 용접 장치에서는 주관 및 분기관에 안전기를 설치하고요. 아세틸렌 용접 장치에서는 취관마다 안전기를 설치한다. 꼭 기억하십니다. 자, 아세틸렌 용접 장치를 사용해서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 작업을 하는 경우 게이지 압력이 몇 킬로파스칼 초과하도록 아세틸렌을 발생시켜 사용하면 안 되는가 했을 때는 127 킬로파스칼입니다. 아세틸렌 용접 장치 사용 시 게이지 압력이 127 킬로파스칼 초과해서 아세틸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 발생기를 설치하는 경우 전용 발생기실을 설치해야 되는데요.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화기 사용 설비로부터 3m 초과해서 떨어진 장소에 설치하고 옥외 설치 시에는 개구부를 다른 건축물로부터 1.5m 이상 이격해야 돼요. 뭐 설치할 때? 발생기 설치. 건물의 최상층에 설치하고 화기 사용 설비로부터 3m 초과하는 장소, 개구부를 다른 건축물로부터 1.5m 이상 이격해야 된다. 숫자 나온 거는 꼭 외우고 갑니다. 아세틸렌 용접 장치 게이지 압력 127 킬로파스칼 초과하면 안 되고 발생기 설치 장소는 화기로부터 3m, 개구부는 다른 건축물로부터 1.5m 이상 이격해야 된다. 자, 지게차에서 마스트의 후방에서 화물이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백레스트라는 것을 설치하는데요. 그림에서와 같이 지게차 포크와 연결되어 있는 요 철판이 백레스트입니다. 하지만 요 포크를 상하 이동시키는 레일 장치가 부착된 요 마스트 후방에서 화물 낙하 위험이 없을 때, 그러니까 포크를 이렇게 들었을 때 화물이 운전사 쪽으로 뒤쪽으로 낙할 위험이 없다, 그러면 반드시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게 백레스트입니다. 사업자는 통상적으로 백레스트를 갖춘 지게차를 사용해야 하지만 마스트의 후방에서 화물이 낙하함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 백레스트는 갖추지 않아도 된다. 백레스트가 뭐라고요? 짐바지 틀을 말합니다. 요 창살이 있는 짐바지 틀, 백레스트다. 자, 지게차의 헤드가드는 화물 낙하에 의해서 운전사가 위험해질 경우 어느 정도의 강도를 가져야 되냐 했을 때 지게차의 최대 하중의 2배, 지게차 최대 하중의 2배가 되는 등분포 하중에 견디는 강도를 가져야 됩니다. 단 4톤이 넘는 값은 제외한다. 지게차 헤드가드라는 것은 운전석 지붕을 말합니다. 운전석 캐빈의 지붕이 헤드가드다. 지게차 헤드가드는 지게차 최대 하중의 2배가 되는 등분포 하중에 견디는 강도를 가져야 된다. 2배. 요거 문제로 아주 잘 나옵니다. 자, 하지만 지게차 최대 하중의 2배 값이 6톤일 경우에 헤드가드 강도는 몇 톤의 등분포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되는가 했을 때는 요건 4톤이에요. 4톤이 넘을 경우에는 4톤까지로 답을 찾습니다. 자, 다음은 금속의 용접 용단에 사용하는 가스용기를 취급할 때 유의사항으로, 밸브 개폐를 할 때는 서서히 해야 되고 운반할 때는 캡을 씌워야 되고 용기 온도는 반드시 40도 이하로 해야 됩니다. 따라서 운반하는 경우 캡을 벗길 것 하면 X 하셔야 된다. 가스용접에 사용되는 가스용기 운반 시에는 캡 씌우고 밸브 개폐는 서서히 하고 용기 온도는 40도 이하로 유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가스용기의 색상을 내용물에 따라서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녹색이다 산소가스용기고요, 회색은 아르곤 질소가스다, 청색은 탄산가스, 주황색은 수소, 황색은 아세틸린가스. 자, 색상별로 들어있는 물질을 연결시켜 암기해야 됩니다. 녹색 식물이 산소를 내뿜으니까 녹색은 산소, 청색은 왠지 시원한 탄산음료 생각나죠? 청색은 탄산가스, 주황색은 수소, 주스, 주황색 수소, 황색은 아세틸렌가스, 회색은 아르곤 질소다. 다음 중 용기가 주황색으로 도색되어 있을 때 용기 안에는 어떤 가스가 들어있는가? 주황색은 수소입니다. 그리고 용기 몸체 도색과 가스명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런 문제도 출제되니까 무조건 암기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용접의 종류에 따라서 불꽃 온도를 각각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메탄 용접은 2700도, 프로판 용접 2820도, 수소 용접은 2900도고요, 아세틸렌 용접은 독보적으로 높은 3430도입니다. 용접 중 불꽃 온도, 불꽃 온도가 가장 높은 것은 하고 물으면 아세틸렌 용접이겠죠? 3430도다. 그 다음에 높은 것이 수소 용접 2900도고요, 프로판 용접 2820도, 메탄 용접은 2700도다. 자, 여기까지 용접에 대한 문제였고요. 마지막으로 크레인의 정격 하중 알아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에서 정격 하중에 대한 정의는 하고 물으면 부하할 수 있는 최대 하중에서 달기기구의 중량에 상당하는 하중을 뺀 하중, 그게 정격 하중이죠.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대리기 구조 재료에 따라 부하할 수 있는 극한 하중, 최대 하중을 달아올리기 하중 또는 권상 하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달아올리기 하중, 권상 하중에서 달기기구의 중량을 뺀 하중이 정격 하중이다. 달기구라고 하면 훅이나 그랩 또는 버킷 등을 말합니다. 이런 달기구의 중량을 권상 하중에서 뺀 하중, 그게 정격 하중이다. 그래서 권상 하중에서 달기구 중량 뺀 것, 최대 하중, 극한 하중에서 달기구 중량 뺀 것, 이렇게 해도 모두 정격 하중을 나타낸다는 거 바꿔서 나와도 헷갈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나 간이 리프트, 건설용 리프트의 구조 재료에 따라 운반기에 사람 또는 짐을 올려 놓고 승강시킬 수 있는 최대 하중을 적재 하중이라고 합니다. 엘리베이터, 간이 리프트, 건설용 리프트의 구조 재료에 따라 운반기에 사람 짐을 올려놓고 승강시킬 수 있는 최대 하중, 적재 하중이다. 자, 안전계수 안전율이 뭐였죠? 최퍼정이죠. 최대 하중 나누기 정격 하중, 최퍼정이다. 자, 요걸 바꿔서 나타내면 극퍼허, 동퍼설 요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극한 하중 나누기 허용 하중, 붕괴 하중 나누기 설계 하중으로 바꿔서 나타낼 수 있다. 안전계수를 구하는 방법 요 세 가지 모두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 최퍼정 요거라도 정확히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 안전계수 안전율을 구하라 하는 문제는 최대 하중 나누기
나누기 정격 하중에서 구합니다. 또는 극한 하중 나누기, 허용 하중, 붕괴 하중 나누기, 설계 하중으로 구한다. 요 내용으로는 계산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어떤 로프의 최대 하중이 700N이고 정격 하중은 100N이라고 했을 때 최퍼정 최대 하중이 700N이고 정격 하중은 100N이니까 안정계수는 7이 나오죠. 그 다음에 안정계수가 6인 체인에 정격 하중이 100kg일 경우 이 체인의 극한 강도는 몇 kg인가? 이렇게 물으면 안정계수가 6인데 요게 최퍼정 했을 때 요 정격 하중이 100kg라고 했으니까 최대 하중은 600이 되겠죠. 따라서 극한 강도는 600kg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참고로 안전율을 극한 하중 나누기 허용 하중 했을 때 구조 안전율은 붕퍼설 붕괴 하중 나누기 설계 하중으로 구하고 재료 안전율은 재료의 극한 강도 나누기 허용 응력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허용 응력을 구하라는 문제 이런 문제도 심심찮게 출제된다. 인장 강도가 250N/제곱밀리미터인 강판에서 안전율이 4라면 이 강판의 허용 응력은 얼마인가?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안전율이 4라고 했으니까 인장 강도를 재료의 극한 강도에 집어넣고 250 이렇게 하면 허용 응력은 요 4와 자리 바꾸면 되죠. 250 나누기 4에서 62.5가 나옵니다. 자, 요것까지 안전계수 구하는 공식 최퍼정, 극퍼허, 붕퍼설 여러 가지로 바꿔가면서 공식이 익숙해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상입니다. 산업안전기사 필기, 스피드 암기노트, 기계기구 및 설비 안전관리 파트는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공공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